지난 위너스 우승부터 시작해서 지금 T1 적그들의 반란인데요. 예, 그렇죠. 네, 여기서 상대방의 의도를 빠르게 알아채면서 예, 좀 대응이 좋았습니다. 후속 유닛을 저글링으로 끊어주는 것도 좋았었고요. 네. 또 게다가 이 어윤수 선수가 좀 어중간하게 한 것이 아니라 빠르게 하이브 갔기 때문에 아드레날 글랜즈 업그레이드 역시 좀 빠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대응이 기민하고 아주 멋지긴 플레이였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만약에 이 병력이 다 같이 드랍이 됐다면 분명히 저 멀티가 위험했을 거예요. 네, 여기서 어느 정도 어윤 선수가 예측을 하고 있었죠. 이미 뭐 12시 스타팅 포인트에 스포콜로니와 선포콜로니는 이미 완성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윤 선수가 예측을 한 상황에서 잘 막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런 공격이 오기 전에 김대현 선수의 동일업된 그 동일업, 스피드업된 진로들을 1시 5시에서 계속 잘 막아줬잖아요. 호세성 네, 네. 콜로니로. 그 부분 또한 정말 어윤 선수가 이번 경기 때 정말 꼼꼼하게 김대엽을 잘 마크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대엽 선수는 나름 열심히 치려고 노력은 했는데 사실 그만큼 빈틈을, 허점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마음이 오늘 김대엽 선수가 계속 좀 급했죠. 네, 자신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득점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네, 공격으로, 이게 카운터였어요. 예, 공격으로 풀어볼 생각이었었는데 네. 상대방을 수비하면서도 항상 공격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야, 이거 정말 이런 부분들이 좋은 점이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한 방 제대로 먹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다리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고 K-드롤스타에서 김대엽이 무너졌다. 이거는 사실 이영호 선수가 아무리 주춤이라고 하더라도 매 세트 더 나올 수 없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야 그만큼 KT를 완벽하게 카운터펀치를 먹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뭐 프로토스를 상대로 전적은 좀 안 좋았지만 이제는 앞으로 프로토스를 만나도 예, 오윤 선수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에요. 네? 자 서로 한 세트씩 주고받았고 이제 세 번째 세트입니다. 아 도재욱 선수가 출전했는데요. 자 SK텔레콤 T1에서 사실 도재욱 선수가 위너3리그에서는 성과가 좀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5라운드 시작해서 이제 시즌 3분의 2가 지났기 때문에 도재욱 선수 달려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 시즌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오늘부터 시작해도 빨라요. 네.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팀의 그 1위 수성을 하기 위해서는 도재욱 선수의 부활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그 도재욱 선수가 상대해야 될 선수가 사실 쉽진 않거든요. 게이트월서 끝판왕 나왔습니다. 이영호예요. 위너3리그의 끝판왕의 위험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사실상 말 그대로 끝판왕의 자존심에 이영호 선수가 상처를 입었단 말이죠. 김태경 선수 가장 최근에 개인 리그에서 이겨내면서 그래도 이영호구나라는 걸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프로리그에서 이겨줘야죠. 그렇죠. 더군다나 뭐 다승 1위 경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김태경 선수를 만나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상대방 승리도 못하게 만들고 자신의 승리를 하나 더 추가하는 그런 좋은 매치가 되겠지만 네. 뭐 어쨌든 프로리그만큼 그 다 그렇게 엔트리를 맞출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도재욱 선수 상대로도 네, 상대 전적에서 5대4 앞서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지게 되면 5대5가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상대 전적에 민감한 이영호 이번 경기 반드시 이겨야죠. 예, 사실 이영호를 이긴다는 것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 전적에서 하나 차이밖에 안 나는 게 도재욱 선수거든요. 충분히 가능성 있겠죠.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세트 라만차 맵이 열렸습니다. 도재욱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지금 승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도재욱 선수인데 상대가 이영호입니다. 예. 요즘에 그 e스포츠 팬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과연 이영호 선수를 프로토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과제가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일단 안전하게 병력을 너무 잘 모아줍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정말 산소 같은 힘으로 도재욱 선수가 뭐 1라운드에서는 한번 이긴 적 있죠. 네. 화끈한 물량으로 한 방에 밀어버렸었는데 일단은 그런 이영호 선수가 많이 경험해본 만큼 그런 내성을 키운 그러한 것들을 오늘 경기에서 뭐 이영호 선수를 좀 노리고 나왔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맞아요. 아, 김정민 방송 센스 아 죽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정말 이영호 선수의 프로토스전 11승 3패면 뭐 다 좋습니다만 테란전 20승 2패
저그전 12승이니까 다 좋습니다만 그나마 상대 전적에서 도재욱 선수가 한 경기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그렇죠. SKT 입장에서 SKT1 선수들 중에서 상대 이용호 선수와 상대 전적에서는 또 호각세를 이룬 선수가 두 명 있죠. 네, 뭐 최우선 선수라든지 최우선 선수가 1대1, 도재욱 선수가 이제 4대5로 뒤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KT전에서는 SKT 선수들 중에서 도재욱 선수가 매 경기 출전을 합니다. 네. 예, 프로토스로 이용호로 상대한다. 그러면은 T1 입장에서 가장 자신감 있게 꺼내드는 카드가 도재욱 선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확실히 1라운드 애결 승리도 그렇고 이번 경기 때도 어느 정도 노리고 나온 느낌이 상당히 강하고요. 맞습니다. 분명히 또 팬 여러분들께서는 김태경 이용호 예, 다시 한번 네. 만나라 뭐 이런 걸 많이 원하셨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도재욱 선수가 이용호를 잡아내기만 한다면 진짜 김대엽 선수 무너졌죠? 이용호 맞아 진짜 끊어 내게 된다면 오히려 도재욱 선수 개인으로서는 다른 어떤 선수를 꺾는 것보다도 훨씬 더 득이 되는 승리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김태경 선수의 좀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도재욱 선수가 예, 다른 것도 아닙니다. 원래 하던 만큼만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아 계속 예 본능을 과연 이용호를 상대로 하면서 깨어나게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과 같은 경우에 뭐 김태우 선수가 아니라 도재욱 선수가 이용호 선수를 잡아내게 됐다면 김태우 선수의 가장 큰 장기인 저그전이 앞으로도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네. 점에서 볼 때 확실히 이번 경기도 상당히 두 팀에게는 중요한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야. KT에서는 저그 카드가 많이 남아있죠. 그렇죠. 그런데 딱 저그하기 상대하기 좋은 정명훈 선수와 김태경 선수가 남았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정말 빛이 나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도재욱 선수가 잡아줘야 되고요. 또 뒤에 선수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끝판왕 이용호 선수가 딱 3경기 배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은 뭐 배력 더블하면서 무난하게 장기전을 갔을 때 이용호 선수에게는 초반 강수도 잘 통하지 않고요. 네. 후반에 가면 더더욱 힘든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태에서 도재욱 선수의 해법이 뭔가 네. 저희는 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런 라만차 맥 같은 경우에는 앞마당 이후에 추가 멀티가 이제 게스 멀티다 보니까 이용호 선수의 업테란이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전에 뭔가 도재욱 선수의 승부를 띄우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어요. 자, 이 세 번째 라만차 양팀 감독들이 원하는 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도재욱과 이용호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세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배럭 더블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앞마당 가져가면서 요즘 이제 이용호 선수가 특히나 이런 업테란을 거의 완벽하게 예전보다 더 완벽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진출하는 길에 상대방이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서플라이 디펏을 뭐 바리케트 역할 딱딱딱 배치하면서 빈틈이 없습니다. 초중반에 뚫어낼 타이밍이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한 해법이 좀 필요합니다. 네. 아 이럴 때 들어갔으면 벙커가 빈 벙커였는데 예, 아 이거 아쉽네요. 예. 조금 예 겁먹었네요. 그렇죠. 이영호 선수가 이제 프로브를 좀 마중 나가기 위해서 댄서 쪽으로 움직였는데 그 타이밍에 도적 선수 프로브가 예.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아 이영호 벙커라서 그렇죠. 좀 긴장했어요. 센스가 너무 좋아도 이런 게 좀 탈이네요. 예. 그러네요. 보자마자 벙커 보이자마자 딱 빼주는 이런 빠른 멀티태스킹. 예. 이럴 땐 좀 실수도 조금, 좋은데요. 그렇죠. 조금.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찬 거죠 지금. 아 참 이 SK텔레콤 T1 팬들 입장에서는 아까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도 뭐 들어가진 못했지만 프로브가 이제 아홉 쪽에 팔론을 건설하면서 시야 확보 용도로도 좀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나름 의미 있는 일을 프로브가 했기 때문에 너무 욕만 안 했으면 좋겠네요. 아 요게 민감하죠. 네, 네, 네 어떤 분. 네. 자 지금 정차로운 예. SCV 잡아냈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까지는 예, 도재욱 선수가 상대방의 배럭 더블이어도 후반전에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겠다는 건가요? 일단 지금은 뭐 드라군 3개 정도 압박, 안마나 빠른 멀티, 그리고 3시에 프로브 가서 바로 넥서스 워프. 네. 아예 더 강한 힘으로 이영호 선수에게 물량으로 정말 괴수 도재욱 힘을 보여주겠다라는 좀 그런 의도가 엿보입니다. 물량 자신 있거든요. 예, 도재욱 하면 그렇죠. 또 물량 자신 있어요. 아무래도 그 물량을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이영호 선수보다 멀티를 늦게 가져간 상황에서 같은 수의 멀티로는 좀 상대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3넥서스까지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도재욱 선수 이번 시즌 캐란전이 3승 5패 좋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또 김정민 회사가 알려주셨던 것처럼 올해는 예. 캐란전 승리가 없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한 올해가 벌써 이제 네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네 달째 캐란에게 승리한 경험이 없습니다. 네네. 3전 3패를 아쉽게도 기록을 하고 있어서 또 이기는 상대가 만약 이영호 선수라면 앞으로는 정말 못 말리죠. 그렇죠. 네. 그동안 뭐 졌던 거 다 만회하고 남아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공식적으로 또 6연패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면서 네, 승리를 가져다 놓은 상대가 이용호라면은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그럼요. 자, 벙커를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됐고요. 그리고 이용호 선수의 꼼꼼함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게 배럭 위치 또한 아름답습니다. 예. 감히 드라군이 들어갈 수 없게
예, 이동하다가 다 죽죠. 네, 상대방의 그런 어떠한 의도도 미연에 방지시키는 모습 좋습니다. 아, 탱크를 예, 온몸으로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럭과 탱크 위치가 참 오묘한 게 이게 클릭 미스를 잘못하면 탱크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배럭에다가 어택을 누를 수도 있는 위치예요. 예. 배럭, 예, 배럭 어택. 네, 괜찮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이 도지혁 선수가 이영호 선수와 요즘 많은 선수들이 경기할 때 경기 전에 이미 졌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처럼 예, 좀 무기력한 패배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에이. 그런데 이 도지혁 선수는 그래도 많이 이겨봤습니다. 서로 뭐 승률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이영호 선수도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구나, 이러한 약점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 4대5면 한 번만 더 해봐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비슷한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선택에 망설임이 없죠. 압박할 때 적당히 견제하고 급한 모습 없고 3시에 멀 때 가져갈 때도 굉장히 과감하게, 굳이 뭐 드래곤 한 기 더 생산해봤자 상대방은 나을 의도가 없는데 병력 필요 없거든요. 네. 빠른 멀티 판단 좋은 겁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테란보다 특히 이영호보다 더 많이 먹고 그 힘을 바탕으로 예 싸우겠다. 네, 이영호. 네. 예. 자, 일단 소수의 벌처로 이제 이영호 선수 견제를 떠나기 시작했는데 나 도적 선수의 드라군 배치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드라군 지역 방어가 이럴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 곳곳에 일단 문지기를 잘 세워놓고 있고 이쪽은 이미 파일런 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도적 선수 역시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네 그런 뭐 멀티태스킹 아주 잘해주고 있고요. 네, 자 벙키 그리고 케이트 롤스터의 또 이영호. 지금 이제 옵저버를 건설하면서 옵저버 생산하는데 이거 큰일 날 뻔했는데요. 네. 벌써 들어가기 직전에 파일런이 딱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맞는 게 최고인 거잖아요. 그렇죠. 도적 선수 오늘 일단 감이 좋습니다. 네, 괜찮은데요. 옵저버 생산하면서 일단 4게이트웨이로 유지하고 있는 도적 선수인데 한동안 예, 이영호 선수는 치고 나오는 타이밍이 생기지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도적 선수는 지금부터는 예, 옵저버 팩토리 숫자도 확인한 만큼 테크트리 쪽에 앞으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네요. 또 이영호 선수가 5, 6라운드 목표가 18승이다 이런 네.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 합치면 61승이에요. 아 진짜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여기서 이영호는 도적을 이겨줘야 될 텐데 가능할까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영호 선수는 9시 멀티 하기 위해서는 센터 지역 어느 정도까지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또 서플라이를 좀 곳곳에 건설해 주면서 마인 매설하고 탱크가 안전해지게끔 위치 만들어주는 거. 요즘 이런 플레이에 정말 맛을 들였거든요. 네. 네, 과연 도재욱 선수가 이것을 한번 재미를 볼 수 있을지. 서로 힘을 키우면 일단 힘든 건 프로토스가 요즘 그렇죠.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탱크가 좀 느렸던 도재욱 선수기 때문에 자 사질러 셔틀을 동원해서 다수의 드라군과 한번 네. 공격을 가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쪽은 이미 테란이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도적 선수가 예, 컨셉을 좀 바꿨네요. 보통은 앞마당 가스만 채취하면서 예, 두 번째 멀티 지역은 미네랄만 채취, 병력 생산인데 일단 오늘은 테크트리를 좀 예, 빠르게 올려주면서 아비터 그리고 뭐 이후에 여차하면 잘 사용하지 않은 하이템플러까지 스타일을 좀 바꿔와야 상대방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잘 사용하지 예, 않는 하던 대로 들어가면 네? 이영호 선수는 예측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을 이용합니다. 아 이거 한번 그렇죠. 본인의 스타일대로 미는 것이 아니라 이영호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변신을 꾀한다라는 건데 와 그렇다면 자 좀 더 예, 시간을 번다는 거죠. 도지혁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은 시비가 양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서 랠리 포인트 된 예. 이제 탱크가 예,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건물 짓고 나서 뭐 서 있는 뭐 일꾼도 뭐 있는 뺐네요. 것 같고요. 예, 네, 뺐네요. 슬슬 이제 9시 멀티 돌아가면서 팩토리를 더 늘릴 수도 있겠죠. 이제는 이 지역에 서플 곳곳에 지어서 소수의 탱크로 상대방의 대규모 병력을 시간을 벌어줄 수 있게끔 또 건물을 미리미리 또 지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슬슬 영역을 조금씩 확장하는 이영호 선수고요. 옵저버 있죠. 예. 이게 참 이영호 선수가 9시 쪽에 멀티를 가져간 부분이 도적 선수 입장에서 좀 껄끄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과 같은 위치에서 가장 일반적인 건 공격과 동시에 멀티, 12시 쪽에 이 지역의 멀티를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분명 도적 선수도 연습을 할 때는 저 지역의 커맨드를 가져간 테란과 경기를 많이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부터 셔틀도 빨리 확보하고 게이트웨이도 4게이트웨이까지 늘리면서 테란의 타이밍 혹은 빠른 세 번째 12시 커맨드 확장에 대비해서 준비를 했던 것인데 뭔가 좀 틀어졌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아, 그게 또 영어거든요. 예. 예. 다른 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무난하게 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플레이, 그게 이영호의 벽을 무너뜨린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 정말 성벽이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럼요. 네, 그만큼 또 도재혁 선수가
평소 스타일 조금은 변형을 해왔습니다. 예, 단순히 지금 뭐 당황해서 뭐 여러 실수가 나온다기보다는 분명히 준비한 게 있어요. 이제는 예, 포즈를 지어서 미리미리 업그레이드 예, 테란의 그런 메카닉 병력에 힘에 맞춰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비터도 상당히 좀 빠르게 생산해주면서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양팀의 코칭 스텝의 서로 간의 신경전 이런 것들도 정말 이 두 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자, 그 대표되는 선수들 이영호의 벽을 도재욱이 넘기 위해서 게이트웨이 쭉 늘립니다. 그렇죠. 일단은 200은 도재욱 선수가 먼저 채울 수가 있는데 그 200 차는 타이밍, 그 타이밍 때 이영호 선수의 병력들과 어떻게 바꿔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때 만약에 바꿔주지 네.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200 이상 넘어갈 수 없고 인구수가 이영호 선수도 200 채우고 업그레이드가 더 잘 된 메카닉 병력 앞에서 도적 선수가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프로토스 병력들이 쭉 네. 굉장히 많습니다. 서서 7시 라인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진격하게 되면요 7시 두 개 멀티 가져갈 수 있죠. 네. 결국 프로토스가 200이 찰 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이영호 선수가 뛰어나기 때문에 네, 도적 선수는 그 전에 뭔가 병력을 활용을 하긴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단순히 병력 모아놓고 미네랄 3천, 4천 쌓이다 보면은 프로토스는 정신없거든요. 이 병력을 도대체 어디에 써야 활용을 되나. 또 그러다 보면 테란도 200 차고 테란 02업 탱크 앞에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게이트웨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숨죽이면서 나의 한 방을 정말 세게 보여줄 테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참고 그렇죠. 있어요. 장기전에 대한 판은 도적 선수 뭐 괜찮네요. 뭐 5시 쪽에 게이트웨이 늘어나는 타이밍이라든지 뭐 업그레이드도 꾸준히 눌러주고 있고요. 스타게이트도 하나 정도 더 늘려서 예, 아비터 쪽에서도 신경을 좀 더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아비터 뭐 한 개 한 개씩 나오는 것은 상대적으로 너무 좀 힘이 좀 빠집니다. 네. 예, 아무래도 상대하는 뭐 EMP 쇼크웨이브도 나오고 사이언스 베슬의 힘입어 메카닉 병력들 탱크 진격하게 되면은 프로토스가 힘들거든요. 네. 예, 아비터가 좀 스테이시스 필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은 살짝 한번 건드려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전면전으로 붙진 않아요. 그렇죠. 도적 선수도 장기전에 대한 준비를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이영호 선수도 마찬가지로 이미 센터 쪽에 벽이란 벽은 다 쳐놓은 상황에서 7시에 스타팅 앞마당까지 이미 커맨드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적 선수도 예, 뭔가 좀 자원순환, 병력 교전을 통해서 좀 자원순환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요, 이영호인데요. 네. 사실 이영호 선수는 목표를 딱 정했다 하면 웬만하면 그거 안 지키는 선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죠? 18승 목표 그것 되려면 일단 첫 걸음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방이 탱크가 자리 잡지 않은 지역으로 근데 네. 하필이면 여기 질럿을 빨리 던져서 입구 열어두고 7시 지역 멀티를 견제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양쪽으로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앞쪽에 질럿들이 너무 손해봤어요, 도적 선수. 네. 하필이면 벌쳐 있는 쪽으로 거의 질럿들이 다 들어가다가 네. 많이 녹았어요. 이제는 또 병력은 어차피 200이 계속 찹니다, 도적 선수는. 네. 지금 이 병력으로 좀 압박가지면서 7시에 두 개의 멀티를 주지 않고요. 지금 뭐 병력 질럿 10개 들어가면 10개 정도 줘도 바로바로 바로 생산이 되니까 7시 멀티 안 주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멀티가 중요하다는 얘긴데. 예. 근데 뒤쪽에 탱크들이 좀 많아서. 자, 탱크가 있어요. 우와, 제대로 들어갔어요. 이 라인 정도 딱 여기야 이 정도에서만 멈춰도 프로토스는 기분 좋거든요. 네, 멀티 하나를 들어올리겠습니다. 이영호의 힘을 그만큼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야, 사이즈도 계속 쓰면서 라인을 걷어냈습니다. 야, 라인 제거 정말 잘했어요. 이 정도 라인까지 걷어내게 되면은 아웃쪽 커맨드 쪽에서도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예. 이영호의 영역을 줄여버렸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요 프로토스는 계속 200이거든요. 이영호 선수가 병력 손해가 너무 큽니다. 자, 이 병력들도 같이 필요해, 벌쳐. 같이 움직입니까? 어쨌든 지금 더 병력이 내려오진 않고 있습니다, 프로토스. 네, 근데 이 정도까지 네, 이득을 봤다면은 야, 도적 선수 페이스 정말 많이 끌어가는데요. 야, 이러면 이영호 선수가 지금 긴장되는데요. 그럼요. 이렇게 되면은 5시 멀티 2개 바로 안정이 됐죠. 게이트웨이를 거의 20개 정도 지어놔서 병력이 잡히는 순간 계속 200. 계속 200이 찬단 말입니다. 나 이영호에게 한 경기 차이밖에 안 나는 사람이야. 거의 도적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야, 도재욱 선수가 오랜만에 정말 도물량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야, 괴수 오늘 얘 등장합니까? 공이업에 방위롭 돼 있어요. 네, 네, 이런 경기 프로토스가 굉장히 좀 기분 좋게 네. 팀의 벤치 분위기 보면 그 선수의 지금 현재 분위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와, 그리고 지상군 업그레이드가 공이업 방위롭 똑같아요. 이 정도면은 프로토스 업그레이드 정말 잘해주고 예. 있는 겁니다. 내가 나가지 않아도 굳이 예, 거의 그 김정은 선수 그런 표정이었고 네. 정확히 도재욱을 내기에 잘했다라는 박규훈 감독의 예, 표정이었어요. 일단은 이영호 선수가 배치는 괜찮습니다. 야, 여기 추가 병력이 더 와야 되는데요. 네, 병력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도적 네. 선수가 이거 무조건입니다. 자, 병력들 더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 있는 탱크라인은 예. 자,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숫자가 맞지 않아요. 예, 이렇게 되면요 또 탱크의 포격을 피해서 다시 9시로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막히긴 막히되 테라는 피해가 또 누적이 되고요. 네. 그리고 프로토스는 또 200.
이게 계속, 문제인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정말 퍼도 예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야 진짜 도지혁 선수 컨셉 좋네요. 그러면서 12시까지 견제가는 도지혁 선수의 발빠른 플레이에 이영호 선수의 속도를 못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인 한꺼번에 제거했고 그리고 여기 12시까지 같이 공략 들어갔어요. 빨라요. 7시정 앞마당에 커맨드 안착 못 시키다 보니까 이쪽 커맨드 파괴시키게 되면은 이영호 선수는 더 이상의 자원이 제치할 곳이 없어요. 네. 예.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영호 선수가 탱크 전부 다 데리고 와서 이쪽 수비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빠르게 7시 멀티를 수복을 해야 됩니다. 네, 센터 쪽에 서플 건물을 더 지워버려서 아예 그 본진으로 예, 올 엄두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7시 라인 안정화 시켜야 됩니다. 네 급합니다. 조금 이영호 선수가 할 게 많아졌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본진 자원이 떨어진 이영호 선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세 번째 확장 기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한 번은 버텨야 이영호가 어느 정도 이영호 괴력의 모드가 발휘되는 것인데 근데 버틸려고 하는데 프로토스 병력이 예. 또 오잖아요. 이번마저 무너지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거고요. 신나게 옵니다. 와 사실이네요. 다른 거 없어요. 이번에는 스테이시드 빌드 외에는 진짜 기본 물량 도재욱이 잘하는 예. 거 끌고 왔어요. 프로토스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압도적인 물량, 압도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도지오. 자, 그러나 방심하면 안 되고요. 지금 테란의 이영호는 끝판왕이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일 때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야, 지금 센터 쪽에 있는 탱크까지 잡아먹으면은 방심해도 돼요. 예, 진짜 그 정도입니다, 지금 네. 상황이요. 자, 질럿들 계속 달라붙으면서 탱크 숫자를 계속 요리조리 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또 이것 쪽으로 리콜. 야. 지상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부스터를 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영호 선수가 이 맵 자체가 워낙 멀티 지역 지키기가 멀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상당히 빠르게 프로토스의 속도를 이영호 선수가 못 따라가는 경기 드문데 그러니까요. 이번 경기는 확실하게 도지혁 선수가 굉장히 잘하네요. 아, 네. 이번 경기 때 도지혁 선수가 가장 잘한 부분은요 마법 유닛 활용이 정말 뛰어났어요. 마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쓰면서 그걸로 이득을 많이 거둔 게 아니에요. 몇 번 쓰진 않았는데 그게 효율성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게 진짜 쓸 때마다 100%로 다 들어간다면 그렇죠. 테란이 옴짝달싹할 네. 수가 없어요. 천원 피터 가지고 스테스 피드 한번 딱 걸고 사이언스 베스레 그러면서 하이템플 활용이 정말 뛰어났었고 그 이후에는 정말 딱 필요할 때만 아비터 스테스 피드 아비터 리콜 아 이게 도적 선수가 예. 도적 선수가 프로게이머 데뷔하고 나서 마법 유닛 제일 잘 쓴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야 진짜 낯섰네요. 예. 예, 여기서 또 이제 이영호 선수는 이 위기 타파하려면 EMP가 먼저 나가야죠. 아 EMP를 예. 일단 맞았어요. EMP 나오고 아 오히려 이거 미끼. 아 그때 아, 그러네요. 미끼였어요. 미끼를 덥석 물었어요. 그리고 베스를 예, 이번 만큼은 절대 밀리면 안 됩니다. 이영호 선수. 자 이거 밀리면 거의 경기를 끝나죠. 그런데 맞네요. 너무 많습니다. 아 질럿들 앞장서고 뒤쪽에 드래곤들 엄벌 사격하면서 탱크 숫자 네, 이영호가 받쳐줄 수 있을까요? 와, 근데 이것도 이영호가 받쳐줍니다. 야, 뒤쪽에 템플러 넘어왔습니다만 드래곤들이 일단 네. 한 번 녹았네요. 와,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이영호 선수. 와, 이게 물량도 그렇고 정말 도적 선수가 이거 무조건 미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버틴 이영호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진짜 대단한 거죠. 야. 그렇게 견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텨낼 수 있을 만한 힘을 그리고 포인트를 짚어주는 이런 모습 좋고요. 이제 앞마당 자원이 마른 이영호 선수는 이제 7시를 수분 어떻게 해서든 견뎌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 도적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정면적 뚫기보다는 본진 리콜이에요. 그렇죠. 본진 리콜 한번 당하게 되면 힘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네. 지금 11시 본진까지 테란이 신경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어렵게 싸울 필요는 없거든요.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방금 전에 11시 쪽에 옵저버가 잠깐 움직였던 것이었고요. 네, 지금 자원을 6군데에서 먹고 있는 크로토스란 말이에요. 네. 그만큼 배부르게 배떡떡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테란의 이용원은 계속해서 자원 줄 하나 가져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뭐 하이템플러 섞어줘도 괜찮고 네, 다시 한 번 더 병력 방금 전에 그렇게 괴력의 힘을 발휘해서 이영호 선수가 막아낸 부분은 몇 번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도적 선수는 또 바로 유닛 거의 다 채워서 옵니다. 지금 벌처가 거의 다 쳤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기 전에 배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마인이 너무 적어요. 예, 자 그냥 뚫어버리는 아 야, 다시 한번 막을 수 있을까요? 마인도 적고 탱크 숫자도 적어요. 도적이 들어갔어요. 압도적인 힘입니다. 이영호 선수는 더 이상 힘으로 견뎌낼 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케이트로서 김대호 무너졌고 이영호 마저 무너지게 된다면 위너스 복수가 쉬워 보이지 않는데요. 야 이영호 선수 거의 뭐 경기를 패배를 어느 정도 직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적 선수는 승리를 직감하고 세레모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워낙에 오늘 뭐 경기 결과는 아직 몰라요. KT 롤스타에도 나온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 많으니까. 그러나 SK텔레콤 T1에서 인터뷰 또 가장 기대되는 선수가 도재욱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게다가 상대가 이영호 선수인데 경기를 거의 잡았습니다. 네. 이영호 선수의 팩토리는 조금 있으면 불이 꺼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반면에 게이트웨이는 더욱더 폭발하면서 예, 도재욱 선수는 신이 났습니다. 아, 마지막! 마지막 승리에! 본진 쪽! 예. 자, 물론 예, 터렛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쵸. 이쪽으로 리콜! 업저버가 먼저 맞아주면서 아비터가 들어가면 리콜도 한번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끝끝내 그래도 이영호니까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거 막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할 따름이에요, 이영호 선수가. 자,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바로 털에 맞으면서 리콜을 찍으면 아, 이거 되면 들어갔어요. 예, 이거는 도재욱 이거는 끝났죠. 신났어요. 그렇죠. 예, 잡았다는 겁니다. 네, 내가 이영호를 잡으면서 그동안에 이번 올해의 테란을 한 번도 못 잡았어. 나 이영호 잡은 몸이야, 이럴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 어제가 바로 부활절이었죠? 네네. 네, 부활절 하면서 요즘에 인터넷 우스갯소리로 뭐 패왕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와, 도재혁 선수도 그 반열에 나오면서 이런 경기라면 앞으로 테란만 만나면 이길 것 같은 아, 그런 그렇죠. 야, 지상으로 바로 또 리콜에 이어서 지상 병력까지 도재욱의 신나는 쇼가 이어집니다. 그렇죠. 줄줄이 뭐 병력 다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지지! 이게 도재욱이죠. 그러네요. 예. 진짜 도재욱 선수 팬들은 오랜만에 채찍이 내려갔겠어요. 예, 뭔가 준비했는데요. 요즘 인터넷 화끈하게 또 루니 선수다. 네. 야, 이걸 이게 안보가 네, 굉장히 위험해서 그 그룹조차도 안무를 바꿨다는데 그렇죠. 도재욱이 쓰네요. e스포츠에서 쩍벌춤을 보게 됐지요. 야, 사실 도재욱 선수 이거 준비한 거거든요. 내가 이영호 잡으면 이 정도는 세레머니 보여줘야 분이 풀린다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이 그렇게 예, 네, 단순한 플레이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매번 질럿과 드라곤과 셔틀만 생산하다가 지는 경기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다른 느낌이 심어졌습니다. 네. 와, 도재욱의 진면모를 오랜만에 볼 수 있어서 SK텔레콤 T1의 팬들뿐만이 아니라 도재욱 선수의 팬들에게 너무나 행복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도재욱 선수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테란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정말 팬들끼리는 또 시너지 효과가 좀 나은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볼 때 그 네. 선수들의 기대를 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KT 로스터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김대영 무너지고 이영호 마저 무너지면서 나머지 선수들의 어깨가 정말 무거워졌습니다. 2대1에서 왕 잠시 후 네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